나이 상관없어? 나이 상관없어? 키 키 직업 이런 거 쓰는 상관없어? 여자면 되는 거네요. 진짜 여자면 되는 거네. 느낌이 좋으면 된다. 느낌 이게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? 알고 싶어? 어? 형 뭐 알아요? 아 그거 몰라? 그거를 어 뭘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여자라고 해보자. 그쵸 그쵸 기대를 많이 해주면 안 돼. 그렇지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아휴 저기 아휴 저기 사실 한마디가 한숨이야. 막상 보면 그렇다니까. 네. 어 그러네. 이런 거예요. 네. 우리가 영어를 배우더라도 ABCD부터 배우잖아. 네. 남녀의 첫 만남은 다른 하나도 없어요. 이름이 뭐예요? 이런거부터 시작되는 거야. 취미가 뭐예요? 아주 유치한 것부터 주고받으면 돼 그냥. 술 좋아하세요? 몇 분까지 먹습니까? 먹으면 갑니까?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. 근데 제일 쉬워. 아니 뭐 맘만 맞으면 형 맘만 맞으면 뭐 해도 괜찮지 뭐. 저 괜찮다고. 저 춘천 갔습니다. 제 야외 난데리를 가는 것도 괜찮아요. 5월이 대전의 여왕 아닙니까? 점심을 먹고 경춘선 같은 거 타고 내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기차 좋겠다, 그치? 좋죠, 기차 좋지. 기차 잘 나. 내가 뭐 비둘기호라고 했어, 막. 아, 비둘기호. 그런 얘기 좀. 비둘기호 얘기 금지. 비둘기호 완전 아버지 같아. 비둘기 생각을 왜 했나? 네가 없어져야 할 용어는 몇 개 있어, 비둘기라는. 그리고 천만의 하이라이트는 같이 그 오리배 타는 게 하이라이트야. 내가 끊기는 게 하이라이트야. 뭐야? 배가 끊길 수가 없어. 너무 잘 돼 있어, 배가. 아, 그래요? 그리고 얘는 일을 많이 닦잖아. 일을 자꾸 닦지 마. 그래서 무작위 이상한 생각 한다니까. 너무 자주는 안 좋지. 맞아. 뽑으려고 그러는 친구. 어? 전화를 왜 저러지? 여자분들 갑자기 닦고 와. 혹시 모르니까. 형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힘 좀 안 받냐? 맞지, 형이 지금 장가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. 장가를. 부담 좀 주지 마. 부담 주지 말래. 나, 너, 나만 얘기하고 내 시간 얘기하지 마. 나 형 지금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. 이제부터 보이시네요. 본인이 소개 생각하는 것 같아. 우리가 뭐 친구로서 도와줄 건 없나? 미팅할 때? 그냥 내가 그래? 네가 알아서 하긴 했지. 맹이 얘기하다가 야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소개팅 다시 시작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. 그럼? 지금 걱정되니까 아! 걱정되니까 아! 아 대박. 아니 걱정돼서 우리 못 가요. 아 형 가게 형이 아, 저 주차를 가실까요? 좀 있어야지.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거 그냥 제가 춘천행만 정하고, 그다음부터 있는 거는 그분의 이제. 그래, 꼭 드려야지. 고마운 분이니까, 그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이제 모실게요. 아, 정말 춘천행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겠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네요. 그래요. 아니요, 잘 지냈어요. 네. 어우, 가슴이 막 뛰었어요. 제가 소개팅하는 것 같았어요. 왜냐면은 국진이가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애물 던지잖아요. 뭐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갈 수도 없고. 그래서 국진이가 소개팅만 하지 말고 좀 그 뒷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. 조금 힘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. 힘이 좀 있어서 국진이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. 이번 기회에 아 좀 어떻게 좀 좀 잘하면 될까?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. 너무 싫어해요.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지. 와 남자 여자의 파워 있네요. 국진 씨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요구한다기보다 국진 씨가 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. 나오시는 여자분에게 부탁드려요. 그냥 국진 씨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. 김국진 씨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냥 예쁜 미소로 답해주세요. 저희는 김국진 씨한테 부탁을 하네. 여자분에게 부탁드립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모든 국민의 영혼이었습니다. 우리 남자의 자격 둘째 형인 김국진 씨가 소개팅을 하는 D-Day입니다.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국진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.